안녕하세요. 좋아했습니다. 와우. 아, 근데 저 여기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못 생길 것 같아. 이거 지금. 아, 근데 멀리서. 뒤에서 에드 씨가 뒤에 보면서 와, 오늘 눈이 호강한다고. 본인이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안무 막 따라하고. 자, 근데 트와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다국적 그룹이잖아요. 신나는 각자 자신의 나라로 언어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고마워, 트와이스. 아시아 드림 콘서트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굉장히 다양한 아시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무대에 선 소감을 좀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시아 드림 페스티벌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팬분들이 많이 응원을 와주셔서 저희가 더 힘내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왔거든요. 맞아요. 저도 외국인인데 진짜 외국인 멤버들한테 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좋은 점 외국인이라서. 뭐 있을까요? 밤에 배고플 때 배달이 다 되는 거? 아, 한국 좋죠. 배달. 배달이 배고플 때 배달이 된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 배달. 저희가 또 배달 문화가 좋습니다, 한국은. 그죠? 아, 심지어 패스트푸드도 저희는 배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죠? 아, 그죠.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맞아요.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 자, 간장게장? 간장게장. 어, 되게 의외다. 막 다른 햄버거 이럴 줄 알았는데 간장게장. 걸그룹이면서네 간장게장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트와이스 분들은 아직 정식으로 해외 진출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네. 해외 활동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저희가 아직 해외 진출을 하지 못했는데도 해외 팬분들이 저희 노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외 활동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해외 어디든 빨리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또 11월에 태국에서 네이션 콘서트를 하거든요. 제이와 단색 콘서트. 네. 네, 그래서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1월 달에 태국에서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 태국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곧 만나게 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해외에 있으신 저희 트와이스 팬분들, 네, 저희 나중에 꼭 열심히 지금부터 또 준비해서 해외 가서 꼭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신 팬분들 위해 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네, 감사 인사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한데 또 재밌게 즐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트와이스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소개해 볼까요, 에디 씨? 네, 콘서트 공연자면 이 분들이 빠질 수 없죠. 완벽한 가창력에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비교를 거부하는 독보적인